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속초항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속초 오징어 난전이 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리 지나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을 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단골집에 가서 오징어 회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징어 회를 드시러 오셨네요. 자, 속초항에 낚시 하시는 분도 좀 계시네. 자, 일단 오징어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골집으로 왔습니다. 11호 일광고 아는 곳. 안녕하세요. 예. 오징어가 나왔어요. 예. 오징어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많이는 안 나와도 조금 나와. 조금 나온답니다. 많이 안 잡히고요. 시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징어? 세 마리 2만 원. 세 마리 2만 원? 아, 예, 오징어 세 마리 2만 원, 2만 원이랍니다. 장어 같이 아닙니다. 예? 장어 같이 아닙니다. 자, 우리 좀 주세요. 네, 오징어가 올해. 예. 많이 안 난다고요? 작년에도 많이 안 났잖아. 아니. 작년에 났어요. 작년 많이 났어요, 작년에? 작년에도 안 난 편인데 올해보다 더 안 나요. 아, 예. 작년에도 많이 안 나온 편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 회를 써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장 좀 주세요. 자, 우리 먹으려고요. 자, 우리 내장도 좀 얻어서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를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안에 뭐 먹는 거 줘요. 생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아니다, 먹어보고 계 지금. 생으로 먹 내장 생으로 먹는 거 있잖아. 알았어요. 자, 오징어를 맛있게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자, 껍질을 벗겨내고요. 아, 빨리빨리 작업들 하세요. 한눈 파지 마시고. 야! 차 전혀 되면 안 돼! 차 옆을 대기로 대고 와. 목관꼬지, 목관꼬지. 옆으로 돼, 옆으로. 아직 차가 막아서. 안 돼, 안 돼. 오라 그래, 차. 오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1호 집, 예, 첫 집입니다. 일광호 한흥호. 아, 배가 두 대인가 봐요. 일광호하고 한흥호하고 형제간. 아, 형제시랍니다. 아, 뭐 생으로 먹을 거 좀 달라니까. 먹는 모습. 예? 내장. 내장 버렸어. 안 왔어. 자, 회를 기계로 썰어버립니다. 이거 얇게 썰어야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이게 생 먹는 거 이거 띄고. 생으로 먹어도 돼요? 네, 띄고 먹는 거 띄고. 뭐 띄어야 돼 또? 자, 제가 요거. 아니,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써. 자, 내장할래. 자, 요건 내장이 생으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터를 잡았네요. 자, 저쪽으로 이동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은 있잖아. 회장은 먹을, 오징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안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내장 소소하고 맛있네요.
생마리 2만 원. 100마리 안 남았네. 맛있네요. 자리하고 몸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얻어서 맛있습니다. 자, 이건 내장입니다. 자, 두부분이죠. 세 마리 2만 원 가지면 충분히 양이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내장을 빨갛게 옷을 입혔습니다. 자, 내장 마지막 남은 겁니다. 자, 오징어 내장을 드실 줄 아시는 분은 달라고 주문을 하시면 있습니다. 자, 메뉴는 이렇게 회를 썰어서 초장을 좀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배김치도 있고요. 그리고 라면도 삶아 드십니다. 찜 무도 있고요.
뭘 다 먹고 내가 메뉴판을 한번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회는 초장 맛입니다. 초장이 맛있어요.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요, 말이 먹는 걸 보여드리고 많이 먹어요. 집처럼 먹으라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간이 안 좋아서 날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 봐. 자주 나와. 자, 다 먹었습니다. 자, 메뉴판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메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 찜, 무침, 물회, 순자까지.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